펄펄 끓는 지구, 기후 재앙 사람이 문제다. 지구 온난화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지구 속에 마그마가 뜨거워지면서 해수 온도가 상승,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그마가 왜 뜨거워지는가? 마그마 정체에 대하여 여태 몰랐고 과학적 연구와 규명이 부족하였다. 지구 내부의 마그마는 중성의 물질로서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로 나타낼 수 없는 중성미자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 물질이 신비한 빛으로도 변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의 물질이다. 신의 물질이라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면 과학과는 별개라는 식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종교 혹은 신비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 의미가 기독교에 의해 여태 오도되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 식량 부족 문제, 난치병, 노화, 질병, 죽음, 기아 문제, 경제 불황, 환란 문제 등 인류의 난제들의 해법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신에 대하여 깜깜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성 종교가 무성하여도 여전히 인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메시아 출현에 의하여 진정한 하나님 신의 바른 모습과 그 사정에 대하여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 역국에 있는 승리재단에서는 하나님 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밝히고 있다. 그 해법, 해결책에 대하여도 강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간의 의식, 마음, 생각, 사고방식의 잘못 등 영적 죄악 문제와 관련되어 풀어져야 한다. 인간의 지혜가 개화되는 것은 인간 속의 하나님 신의 부활에 의한 것이다. 인간 속 하나님 신의 부활은 우주와 지구 만물을 변화시킨다. 온난화는 그 대변화의 한 과정이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지금 인간 속에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 의식이 부활하고 있다. 지구 내부의 마그마도 함께 동일한 주파수를 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신의 정체가 인간 내부와 지구 내부에 존재하면서 그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데 과학이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이 조금 이에 눈을 뜨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뜨거워지는 마그마가 바다 속 지표로 나오게 되면 해수를 뜨겁게 달구게 된다. 직접적으로 지표면을 통하여 지열이나 해수로도 나타난다. 이것이 온난해류의 기온 상승 원인인 줄을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 엘니뇨 현상의 비밀, 아직도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온난화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이에 적응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인류 생존의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사계절이 고르게 되고 선선한 기후로 안정되게 된다. 지금은 대변화에 있어 조정과정, 정화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 대기가 완전하게 맑다면 아무리 마그마 기운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마그마 물질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불처럼 태우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순물이 있으면 열을 내며 불길이 일어나고 태우지만 공기가 순도 100%가 된다면 시원한 기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신인 것이다. 이 신비한 지식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아직 깜깜한 상태이다. 지구 속의 불덩어리인 핵은 하나님, 별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갇혀 있어요. 이 지구 땅 덩어리 속에도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흙이 타지 않고 바다의 물이 안 마르죠? 바다의 물이 안 마르는 걸 보면 이 불덩어리가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세상 불이 되어서 타는 불이 돼버려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불이에요. 지구 중심의 불덩어리, 그 실체는 무엇인가? 생명의 물질, 산소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나무만 심으면 저절로 산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산소는 깊은 땅 속에서 솟구치고 있다. 땅 속 깊이 지구 중심에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불이다. 산소는 이 지구 중심에 있는 불덩어리로부터 방출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공중 하늘에 있는 줄 알았지 땅 속 깊이 갇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사람들이 지구 중심에 불덩어리가 있는 줄만 알았지 그 불덩어리가 왜 지구를 태우지 않는지 한 번쯤 의문을 품지 못한다. 아궁이에 불을 떼보면 알 수 있지만 불을 지펴 고열을 가하면 흙도 타고 돌도 타는 것이다. 지구 속에 그렇게 커다란 불덩어리가 있다면 지구 표면에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바닷물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왜 지구가 타지 않는지 아무도
그 해답은커녕 의문조차 머리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다. 생명의 불, 즉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불이 집안이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피표면에 가까워질수록 타는 불로 변한다. 화산이 터져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의 현상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마귀 나라로 오면 뭐든지 사로잡히고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산소도 땅 속에서 치솟은 하나님의 영이 지표면에 가까워지면서 마귀가 되는 사망의 영에 의해 강하게 에워싸여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 인류의 종말이 예고하고 있는데 종교적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의 정의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질문,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특별히 어떤 장소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하면 빛으로 화하게 되는데 그 빛은 타는 빛, 불이 아니고 고통만 주는 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빛의 세계로 화합니다. 빛의 세계가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가 된 세계에서 뜨겁기만 하고 타지 않는 불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의인에게는 상쾌하고 쾌락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하지만 마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올려진 방앗개비처럼 펄쩍거리면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곧 지옥이요 지옥이 곧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옥과 천국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 건설될 예정이니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나 현재 이 순간에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천국에도 갈 일도 없겠군요. 답변, 앞으로 건설될 지옥과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몸이 이완성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마가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하는 말씀은 나라는 것이 악이요 죄요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럼 미완성의 지옥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몸이라면 완성의 지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답변, 앞에서 말했듯이 지옥이 따로 없고 천국이 마귀와 죄인에게는 지옥이요 마귀와 죄인의 지옥이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에게는 천국이라고 했듯이 완성의 천국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곧 완성의 지옥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됩니다. 이긴 자 조이성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승리재단에 나오는 성도들이 감로이슬 성신 곧 은혜의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마귀의 빛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구세주 얼굴에서 영원한 빛이 온 세상 만민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만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마귀가 전부 전멸되고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는데 그 기간이 6천년에서 7천년의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